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보고 타보고 싶으니까 학원을 가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. 자전거 빼고는 두 발로 이제 가는 걸 타본 적이 없는데 면허를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막막하죠. 왜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굴절 코스 원래 125cc 몇 년 타신 분들도 한 번에 합격을 못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뭐 학원에 이제 전화를 했죠. 자리가 있다고 하셔갖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좀 인상적이었어요. 교관님이 보자마자 이제 반말을 하시더라고요. 아, 너는 오토바이 좀 타봤니? 이러시는 거예요. 아, 이거 뭔 일이 있나 보네요. 아,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 반말을 접하기가 어렵죠. 특히 저는 이제 뭐 음악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초면에 반말 듣는 거 한 20년 넘을 때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기분 나빴죠. 근데 이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. 근데 뭐 꿋꿋하게 끝까지 반말을 하시더라고요. 예. 어려 보이니까 이제 반말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그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았어요. 제가 좀 동안이지 않습니까 제가? 죄송합니다. 예. 어리게 보셨나 보죠? 아니, 어쨌든 타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자전거는 타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날부터 이제 계속 뺑뺑 돌았어요. 1단에 넣고 그 코스를 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. 그 원을 돌면서 빙빙빙빙 돌았죠. 첫날. 저는 그래도 이제 한 2시간 이상 타면 뭔가 이제 테크닉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2시간을 탔는데도 뭐 말씀이 없으세요. 계속 돌으라고만 그러시고 뭐 돌았죠 계속.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만 돌다 보니까 왼쪽으로 도 돌고 싶은데 또 왼쪽으로 돌 수가 없어요. 또 다른 분들을 하고 좀 방해가 될까봐. 5시간 넘어서 이제 코스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천천히 했어요. 근데 그 굴절 코스에서 여전히 계속 밟잖아요. 저는 뭔가 거기서 이제 안 밟을 수 있는 요령을 아 이제 가르쳐 주시겠구나 했는데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결국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이제 혼자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한 거죠. 학원에 가서 시험 당일날 이제 한 시간 일찍 가갖고 또 이제 타게 해주시더라고요. 뭐 연습을 좀 했죠. 결국에는 이제 뭐 시험을 볼 때도 뭔가 요령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학원비가 40만원이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40만원 내고 빙빙빙빙 돌다가 혼자 이렇게 타보고 코스 몇 번 돌아보고 특별하게 테크닉을 배웠다거나 기어를 변환시키는 걸 배웠다거나 뭐 반크러치 쓰는 법을 배웠다거나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모르겠어요. 다른 학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야 이럴 거면 학원 뭐하러 다니는 거야? 진짜 면허 따기 위해서 다니는 건가? 그런 생각도 들고 학원에서 좀 그런 테크닉들을 가르쳐주면 어떨까? 면허를 따자마자 공대 나와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어라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2단 기어를 뭐 물론 중간에 빙빙빙빙 돌다가 궁금해서 한번 올려보긴 했죠. 1단 기어에서 그 2단 기어를 올릴 때 그 짜릿함 그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? 예. 뭔가 올렸는데 속력을 낼 수가 없잖아요. 내가 다시 내리고 어쨌든 2단 기어를 넣어봤다는 거에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. 아 그랬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들 보면은 그 바이크 면허 굉장히 따기 어렵더라고요. 어떻게 독일 같은 나라는 면허가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. 그런 거에다 대면 우리나라 참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. 면허 받았는데 바이크 타기 부담스럽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게 이제 바이크 스쿨 갔죠. 제가 바이크 스쿨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쳐 주셔야 될 내용들을 이제 면허 학원에서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운전 면허 학원에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뱅뱅뱅뱅 돌았던 기억밖에 없어요. 그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바이크에 대한 기본 지식들 코너하는 방법 이게 자동차보다 어떻게 보면 물론 자동차도 위험하죠. 바이크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니까 이 사고가 났을 때 초보자들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그런 어떤 안전 교육을 받고 타야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면허를 따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 어디 바이크 빌려주면은 공터 가갖고 빙글빙글 돌고 그걸 이렇게 그려놓고 시험 봤으면은 3단 기어까지 넣었을 텐데 아, 2단 기어밖에 못 넣어보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또 뭐 주행도 없더라고요. 이 주행 실기 같은 것도 물론 그 타려면 그냥 타잖아요. 사실 그 뭐 초반에는 이 초보자분들은 아휴
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. 좌회전하면 역시 해가 쨍쨍 나다가 먹구름이 밀려오네요. 이제 면허를 딸 때는 자동차 면허요, 오르막 코스에서 브레이크 잡고 반클러치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, 그게 오토바이는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굴절 코스만 잘 넘어가면 그 면허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 내용인데, 한 코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. 그걸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저속으로 컨트롤 한다는 거, 지금 생각해보면 초반에 이제 잘 안 돼서 막 연습했던 그런 부분들인데, 그거 하나만 잘 되면 아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그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시험과 어떤 교육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다. 예. 그 외국 해외 유튜버들 보면,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유튜버들 중에 라이드 라이커 프로라는 분 계시고, 모터맨, 예. Hey, 모터맨 here. 예. 터프가이 모르맨 선생님하고 저 MC 라이더 그분 두 분하고 제가 자주 보는데요, 이 테크닉 보면은 아주 잘 가르쳐주세요. 저도 한번 가고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. 유튜브를 보고 배우는 것도 아주 크죠. 어디 가서 그런 내용을 듣고 배우겠습니까? 우리나라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. 바이크 인구는 계속 느는데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, 그런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이크의 인식이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? 예. 그 모터맨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바이크를 눕히는 것, 예. 저속에서 바이크 눕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, 어떻게 하면 저속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,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된 내용이죠, 그게? 그 채널에. 사실 그게 어렵죠.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뭐 그런 것도 설명 잘 해주시고요.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좀 번역이 돼갖고 한국말로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MC 라이더 그분은 이제 앞뒤 브레이크 사용하는 방법, 뭐 이런 것들이 인상 깊게 봤던 영상들인데,